그냥 오래매. 아, 예. 뭐죠? 응? 오, 장마가 지금 막 끝났어요. 뭐 한번 그저께 정도에 끝난 것 같고 지금 날씨가 오 지금 여러분 지금 햇빛 보이세요? 감독님 오늘은 저를 어떤 일을 또 시키려고 또 예? 여기 어 저기 어 여러분 아 모르셨어요 여기? 유정 씨는 예 선풍기랑 에어컨 많이 쓰고 쉬나요? 목선풍기, 네. 에어컨. 아, 여름 필수템이잖아요. 차 탈 때도 쓰고. 아, 무조건이죠. 나이도 이제 있고. 나이 얘기는 왜 그래? 전자파량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세요? 목선풍기, 에어컨, 그리고 전기장판 등등등. 전자파량을 그걸 누가 알고 그걸 써요? 모르는데? 촬영하는데 대본 아예 안 보시거든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무섭죠? 오늘 저를 이 세계로 인도해 주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 아무래도 국민들께서 예. 전자파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고 오해라든가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이제 준영 씨를 통해서 네. 좀 풀어드리기 위해서 오늘 오신 만큼 제가 궁금증을 많이 풀어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연습하신 건가요? 그건 아니고 말씀 감독님 네. 말씀을 너무 잘 아니 역할이 바뀐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보이시나요? 야 저를 위해서 또 우리 주무관님께서 이 연구복을 저에게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이거 입으니까요 느낌이 제가 뭐가 된 것 같아요. 갑자기 똑똑해지는 기분입니다. 이거 근데 여러분 제 왼쪽 가슴팍에 보시면 귀여운 어머 귀여워. 여기 앞에 네 개의 이 마스코트들의 이 배지가 놓여 있습니다. 이 이름이 뭐죠? 아 이것은 우리 국립전파연구원의 네. 마스코트인 파비라고 합니다. 파비! 파비! 왜 파비예요? 아 예. 뭐죠? 어떻게 주무관님도 갖고 계신가요? 아 저는 이게 귀한 거라서 제가 예.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귀예요? 어 귀예요? 요 녀석 이거 몇 살인가요? 5년? 뭐 5개월? 5개월밖에 안 돼. 아 여러분 우리 팝이 많이 좀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표정 자 보시고 자 주무관님이랑 이 표정 다시 한번 갈게요. 하나 둘 셋 주무관님 이제 저희 뭐 하는 겁니까? 예 지금 네. 보시면은 네. 그 우리가 시중에서 네. 일반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간이 측정 장비가 지금 앞에 이렇게 보시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아 이게 아까 그 말씀하셨던 측정기 뭐 이렇게 전파 측정하는 기계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 제품마다 네. 사양도 다르고 가격도 다르고 제품의 성능도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전자파를 측정을 해서 그 전자파의 수치를 보여주는 장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자파라는 것은 그 주파수 성분마다 다 특징이 있고 네. 그 성분마다 인체에 끼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네. 주파수의 성분을 구분하고 그 주파수 성분에 대한 인체 보호 기준을 다 별도로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그거를 일일이 비교를 해야 합니다. 제가 그 옆에서 아 예 라고 대답은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생각보다 가방끈이 길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방끈이 이건 길어도 이거 문외한이는 잘 모르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좀 어떻게 좀 쉽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아 예 그러면 잠시만요.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전파연구원의 김기회 연구관입니다. 전자파는 크게 주파수가 낮은 대역과 주파수가 높은 대역으로 나누어서 인체 영향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들은 주파수가 낮은 대역의 전자파가 발생이 되는데요. 이 낮은 주파수의 전자파는 인체에 자극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주파수가 높은 대역, 즉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휴대전화, 기지국 등의 전자파는 인체에 열적인 영향을 주는 주파수 대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계측기가 측정하는 구간이 만약에 네. 여기라고 하면은 네, 네, 네. 이 안에서
나오는 모든 전자파를 합쳐서 수치로 표현을 한 것이지 네. 이게 어느 주파수에서 나오는 전자파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전자파가 어느 정도 인체에 영향을 끼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말씀해 주신 걸로만 토대로 해서 이해를 한 걸 말씀을 한번 해보자면 그러니까 저희는 이 기계들에서 표시가 되는 어떤 그 수치상으로는 요걸 봤을 때 단순하게 숫자가 나온다라고 해서 이게 전자파가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너무 강력한 거다 아니다라는 특별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건가요? 전자파에 대한 수치가 그 인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알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까부터 처음 만나 뵀을 때부터 인체 보호 기준이라고 계속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인체 보호 기준이 뭔지 이해를 못했나 봐요. 아니 주무관님, 인체 보호 기준이 명확하게 뭘까요? 자, 그거는요. 전자파는 주파수에 따라서 기준값이 서로 다른 물리량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파수가 낮은 대역은 주로 자기장의 값으로 전자파 인체 영향을 측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파수가 높은 대역에 대해서는 전기장의 값으로 전자파를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10GHz 이상 과 같이 아주 높은 주파수 대역은 전자파가 인체 내부로 흡수되지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자파가 인체 표면에 흡수가 됩니다. 따라서 이 표면에 흡수되는 전자파의 양을 평가하는 전력 밀도로 인체 보호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파의 성분에 따라서 인체 보호 기준이라는 게 나뉘는 거군요. 그러면 뭐 지금 제가 이 설명까지 들었겠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주무관님, 뭐 바로 지금 측정 한번 하러 갈까요? 저희 여러분 바로 그냥 측정 지금 막 측정이 되고 있어요. 예, 어떻게 며칠이죠? 자, 가보실까요? 자, 여러분. 그 준영 씨, 네. 일단 차근차근하게 저하고 같이 한번 해보시죠. 이게 막무가내로 그렇게 하게 되면은 네. 올바르지 않은 정보를 알 수 있게 되거든요. 예, 천천히 저하고 같이 해보시죠. 셋, 와, 저희가 정말 열심히 오랜 시간에 거쳐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주무관님, 기계마다 전자파가 있다, 뭐 이렇게 측정값이 쭈루룩 나오는데 너무 천차만별이고 수치상도 너무 다릅니다. 이거 왜 그러는 걸까요? 예, 지금 보신 것처럼 지금 장비에서 나타내는 그 값이 네. 일단 특정 장비마다 센서의 구성이 다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표시하는 그 값의 단위가 다릅니다. 어느 거는 나노 테슬라, 어느 거는 미리 가우스 이런 식으로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 수치에 대한 절대적인 비교는 좀 힘든 편이고요. 잠시만요.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 중에서 전자파를 측정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파수를 분리해서 측정을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전자파의 주파수별로 인체 영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떤 주파수에서 얼마가 나왔는지를 알 수 있도록 측정을 해서 표시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의 주파수가 아니라 여러 개의 다양한 주파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전자파를 측정을 해서 합산을 해서 표시를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자파 계측기에 대한 안테나의 규격입니다. 국제표준에서는 100제곱센티미터라는 일정량의 안테나 크기를 규정을 하고 있어서 그 해당 규격에 맞는 계측기를 사용을 해야 정확하게 인체에 노출되는 전자파의 세기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와! 이로써 저는 무언가 전문적인 지식을 얻은 전문가까지는 아니어도 준 전문가 정도는 되는 기분입니다. 주무관님, 오늘 덕분에요 이 시간들을 통해서 뭔가 막연하게 우리 생활 속 주변에 있는 전자기기들에서 전자파 심한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조금은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자파는 눈에 보이지 않아서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공포감을 느끼지만 사실 전자파에 대해서 잘 알고
어떻게 측정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확인을 하게 되면은 우리한테 친구 같은 존재거든요. 자, 그런 친구 같은 존재를 어디 가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그리고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내용 그 외에 전자파에 대한 모든 정보는 생활 속 전자파 라고 하는 오! 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보이시죠? 네, 여기 뭐 나갈 겁니다. 여기 요거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삶 속에 꼭 필요한 이 전자파가 친구 같은 존재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서요. 저희 하나, 둘, 셋 하면 안녕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하나, 둘, 셋! 안녕!